네, 다음 주 주요증을 알아보는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잘 들리십니까? 아, 조금 예. 전에 잘안 들렸습니다. 네, 안 들렸습니까? 아, 예. 다음 주, 글쎄요. 워낙 최근에 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금요일, 뭐, 다음 주 일정을 준비할 때, 최근에 네. 사실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다음 주 일정, 다시 그래도 이제 월말이니까 실적 시즌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다시 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 가장 큰 그림은 미국 FOMC인데, 일단 월요일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중심이 되는 게 있죠. 바로 물가지수인데, 지난 12월 달 PC 권한지수 또 디플레이트가 발표됩니다. 사실 지난 11월 중순에 있었던 2주 전이었죠. 베이지북에서도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였군요. 17일이었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진한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은 뭐 거의 올해도 두세 번 이상 금리를 올리는 기조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가가 조금 푸진하게 나오더라도, 장애 영향은 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지금 화요일 날 애플의 실적이 발표 예정인데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쯤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 날 반영이 되는데 애플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국내 증시에도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주가를 보였고 지금 아이폰 X에 약간 좀 격하게 표현하면 폭망 표현까지 나오고 단종수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애플의 실적 발표가 다시 또 부담이 된다면. 사실 우리 국내 시장 관점에서 애플 관련주 쪽으로는 조금 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열립니다. 미국의 FOMC 회의는 보통 이틀간 열리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2월 1일까지인데 보통 이제 우리는 한국 시각으로는 2월 2일날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는데 거의 금리는 뭐 동결입니다. 뭐 이번 달은 동결이에요. 거의 동결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대략 3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70에서 80%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올해 한두 차례, 세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3월 달에 한번 올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까지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한번더 올리게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 대부분이,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다시 한번더 올리게 되면,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번 FOMC에서는 금리는 거의 동결이 지배주이고 아마 3월달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미국이 그 지금 실적만 좋아서 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지난 12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59.7이었는데 이제 이게 목요일날 1일날 발표가 되는 1월달 이렇게 발표되는데 사실 제조업 지수는 중심을요 50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50 이상인데 59.7이었으면 거의 뭐 최근 3년 내 가장 좋은 지표인데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살아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중국은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이제 같은 날 발표되는데 사실 중국은 최근에 지표 개선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 증시도 워낙 하락이기 때문에 체크하는 수준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단 한중 경제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 지난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왔죠. 그래서 경제 실무 분야에 대해서 잠깐 상의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두리뭉실했습니다. 뭐 사드 문제 자체는 거의 뭐 언급도 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자체는 뭐냐 하면 수장이 아니라 경제 장관 쪽에서 일단 실질적인 성과를 좀 회비하는 과정이다. 좀 그렇게 보면 좋은데 글쎄요. 다시 한번 뭐 여기 사실 이 부분에서 갑자기 뭐 우리가 그냥 확 와닿을 정도로 뭐 사드 문제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약간 트렌드가 뭐였냐면 이 컨텐츠 교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사실 1월 달에도 엔터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흐름 자체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뭐 사드 문제, 화장품 이런 공식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중심이 되고 있는 엔터주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주목받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볼수 있겠고. 실적 발표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도 예정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의 호실적이 우리나라와 관련주로 엮이는 조금 애매해져 종목들이 엮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에 우상향하는 그림을 이어가는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257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당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6년 만에 905포인트를 넘어선 91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위막 상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다음 주는 저는 사실 이번 주를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봤는데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종가지수가 지금 2570선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최근 1월 달 동안에 사실은 코스닥만 이를 효과를 봤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워낙 많은 그 상승세가 좀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수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없이 만들어낸 신고가죠. 예, 삼성전자 없이 만들어낸 신고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여기서 치고 가버린다면 지수는 금방 올라갈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더라도 2550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 약간 저항라인인데 약간 짧은 눌림목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특별히 제가 분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셀트리온의 주가가 사실 1월 중순까지의 코스닥 지수의 강세였다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요. 셀트리온이 없어도 900선을 지금 지키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승 추세가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을 좀 둘 건 없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보도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코스닥 지수 차트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생겼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900선 밑으로 크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지수가 이제 우상향할 때는 단번에 내리기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물론 1월 달에 마지막 주가 진행되고 2월이 진행됩니다만은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섹터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단기 바닥을 좀 나왔지 않나 이번 주에 좀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일단은 지수를 좀 받쳐준다면 또 그동안 좀 억눌렸던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가 갑자기 폭등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4조 5천억에 달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7만 5천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가는 그림으로 좀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가장 개별주 중에서 강한 게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엔트리도 강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일단 시장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거는 환율이 지금 1,060원대죠. 예, 그래서 유가는 부담이 됩니다만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관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압축하면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제가 판단할 때는 게임주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원래 강한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위메이드라든지 액티소프트 이런 건 상당히 강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임주들이 아마 그동안 다른 섹터보다 약했던 건 아닌데 조금 더 순환이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게임주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중심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 상승세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